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 살펴보시면요. 빨간불, 초록불 함께 보이면서 혼조세 뛰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초록불 뛰고 있는 화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비트코인 5,000선 유지하면서 현재 1%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캐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플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보면요. 네, 시장가치 1723억 달러로 1800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많이 하락한 수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들 보시면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리플, 4위 비트코인 캐시, 5위 이오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리플만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고 다른 화폐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실게요. 실거래일 차트부터 보시면요. 네,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 유지를 하다가 현재 다시 5,000선 유지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달 차트로 보시면 네, 변화 움직임을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이번 주 5,4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하락하다가 또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 계속 유지하면서 5,000선 저항선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들 변화 추이도 살펴볼게요. 암호화폐들 10위권까지 보시면 네,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라 2%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쭉 내려서 보시면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화폐가 나노 9.80% 상승하고 있고요. 어거가 7.1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네, 확실히 조정받는 화폐들 간혹가다 있지만 크게 조정받는 모습 보이지 않다가 현재 64위 화폐 맥시마인 코인이 15%대 조정받고 있네요. 월튼체인 11.1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80위에 있는 네뷸러스가 22.25% 급상승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100위권까지 살펴봤을 때 크게 오르고 내리는 화폐들 없고 전반적으로 상승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살펴볼게요. 거래소 동향 보시면 1위 OKX, 2위 디지파이렉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둘 다 20%에서 30%대까지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6위 바이낸스도 34%대까지 거래량 낮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업비트는 26위권 유지하면서 현재 25.26% 하락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흡이 코리아 65위 랭크돼 있고요. 코인빗 68위에 랭크돼 있네요. 다 빗썸으로 넘어가서 국내 시세 확인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스텔라, 에이다, 트론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6.50%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대시만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업비트 넘어가 보시면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TTC 프로토콜이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비트코인 0.34% 상승돼서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3%대 상승 중입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조금 있네요. 리플, 이더리움, 트론
스텔라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좀 강한 모습이네요. 뉴스 살펴봅니다. 네, 4월 12일자까지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몇몇 코인들의 가격 분석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가격 분석 살펴보기 전에 현재 지금 간절히 기다려왔던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이죠. 벡트 출시가 몇 차례 연기가 되고는 있지만 최근 페이팔과 구글에서 관련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을 제품 최고 책임자로 영입을 하면서 좀 더 플랫폼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블록스톡은 SEC 자격을 갖춘 5천만 달러 토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많은 잠재력 지니고 있지만 사실 채택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광범위하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블록체인 사용률이 좀 낮은 상황인데요. 향후 3년 이내에는 모든 회사의 50%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 보시죠. 비트코인이 5,600달러 넘어서서 5,900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일단 5,404달러 선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더 하락해서 5,047달러 선에 머물고 있죠. 네, 저항선은 지지선은 4,914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정서가 팔자 추세에서 사자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된다면 즉각적인 목표는 5,600달러 또 5,90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한 또 다른 기사 먼저 보시면요. 네, 그래프 보시면 네, 차트에서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이 이미 두 세션에서 분명 어려움을 겪었고 네, 5,150달러 이하의 지지선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5,080이나 5,150달러 근방에 머물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4,920달러 선으로 또 다른 하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이 기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앞으로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보실게요. 이더리움은 최근 네, 180달러 선까지 상승세 보이다가 현재는 167달러 수준 밑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 포함해서 쭉 보시면요. 네, 황소들 규모가 187달러 이상이라면 이더리움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251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을 머무는 가격이거나 187달러 선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전망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리플 보시면요. 리플은 4월 11일 지지선인 0.35달러 35센트 아래로 떨어졌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도 하락했는데요. 네, 그래프 보시면 네, 이동평균선은 평평해졌고 상대 강도지수가 현재 50에 가깝습니다.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면 0.37달러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0.27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보고 있네요. 라이트코인 보시면요. 라이트코인은 4월 10일 91달러를 넘지 못했고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프 이어서 보시면은 네, 하지만 지금 50일 SMA를 보시면 여전히 좀 증가 추세에 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91달러에서 100달러 선에 저항선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넘어선다면 159달러, 180달러까지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62달러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네, 332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 272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쭉 올라간다면 가능성은 332달러, 363달러까지 보고 있지만 400달러 선에서는 저항선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동평균선이 모두 상승세에 지금 위치해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상황 보여주고 있네요. 해당 분석에서는 332달러 이상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며칠간은 아마 255에서 그 사이에 머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코인 가격 분석 보시면요. 4월 11일에 상승 채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했지만 또 잠깐 조정받는 모습 보였죠. 조정으로 인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조금은 평평해졌고 또 상대 강도 지수가 중립 영역까지 현재 떨어졌지만 50일 SMA 살펴봤을 때는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 현재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가격 흐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바이낸스 랩이 세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4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4월 12일 블로그 포스트 에서 보도된 뉴스인데요. 게시물에 따르면 바이낸스 랩스가 3개의 프로젝트에 각각 1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이런밸리인데요. 보시면 그린 블록체인용 오픈소스 모바일 지갑으로 고객들이 그린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또 서로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존해주는 메시징 프로토콜 HOPR입니다. 이 제품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 중개노드를 통해서 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프로젝트는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온체인 지갑 키친의 월렛입니다. 이 제품은 단일 계약으로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반 계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프로젝트들의 바이낸스 랩이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더 잘 진전이 돼서 상용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소문이 무성한 FB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팀 드레이퍼가 페이스북과 만난다고 하는 기사인데요. 보시면요. 네, 빌리네어 VC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소셜미디어 암호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임원들과 만날 계획이라는 4월 12일자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소셜미디어 거물이 여러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약 1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뒤이어서 나온 건데요. 사실 페이스북이 이런 루머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보도한 게 아니긴 하지만 블룸버그가 작년 12월 소셜네트워크 암호 관련 개발에 대해서 최초로 보도를 했고 그에 이어서 뉴욕타임즈가 2월 말에 페이스북이 비밀스럽게 암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직 코인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네요. 네, 실제로 이런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비밀리에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을지 그에 대한 좀 분명한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가 5년 뒤에는 가장 대중적인 점심 식사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IMF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가 5년 뒤에는 모바일폰과 신용카드 등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점심 식사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현지 시간 12일 비트코이니스트는 국제통화기금이 5년 후 예상되는 점심 식사비 결제 방법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암호화폐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약 2만 6천 명이 참여한 IMF 온라인 투표 결과 56%가 암호화폐를 선택했고 모바일 결제가 28위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카드와 현금으로 점심 식사비를 결제하겠다는 응답은 각기 9%와 7%로 나타났네요. 네, 다음 소식 보시면 코빗 코인원 적자로 전환했고 업비트만 단기 순이익 33.7%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얼마 전에 감사 보고서 빗썸 측의 감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순손실 기록했다는 내용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암호화폐 시세가 기울면서 초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업비트만 흑자를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빗은 지난해 458억 원 단기 순손실 기록했고요. 코인원 또한 단기 순손실 58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빗썸도 2055억의 단기 순손실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대형 거래소들의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주요 배경으로는 암호화폐 가치 하락이 공통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만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유일하게 흑자 유지하면서 지난해 1433억 원 규모의 단기 순이익 거둬들였다고 하네요. 네, 오늘 살펴볼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네, 4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0.15% 하락한 5,040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보시면 현재 4월 비트코인 0.49% 하락한 5,05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현재 리플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스텔라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비트코인 5,000선 계속 유지하면서 하락세는 면했습니다. 현재 상승세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까 이전에는 1%대까지 상승세 보이다가 현재 0.54%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은 여전히 5%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